스위스, 뒤로 해도 스위스,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아름다운 나라 스위스에 도착했는데요. 저희 오늘 날씨가 풍망했습니다. 날씨가 진짜 파란색 하늘은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.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아서 좀 슬프네요. 원래 밖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첫날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아쉬울 따름입니다. 저희 그래서 오늘 친구가 베른에서 살고 있어서 베른에서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. 친구를 위한 특별한 선물도 몇 가지 준비해왔으니까 친구가 좋아했으면 좋겠네요. 야, 이거 왜 의상을 빠졌어? 안 빠졌어. 의상했어? 안 빠졌어. 불닭 소스 2.2kg 가져왔어. 지금 짐을 다 보내는 거야? 네, 저희 이제 친구를 만나고 이제 저 다시 가던 길을 갑니다. 근데 탔더니 이거는 이탈리아 기차인 거예요. 이게 밀라노까지 가는 기차인데 여기 유럽에 오니까 기차에 국경이 없는 게 신기하네요. 여기서 파리로 가는 기차도 있고 또 여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기차도 있고 막 기차가 여기저기 다른 나라로 가니까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저희는 이거 가다가 중간에 갈아타고 인터라켄이라는 마을로 이제 들어갑니다. 인터라켄으로 가보시죠. 고고! 도착했습니다. 인터라켄 영상 멋지게 남기고 갈게요. 오늘 조금 날씨가 흐릿흐릿해서 좀 춥긴 한데 그래도 또 구름 속에 갇힌 그런 모습도 되게 운치 있네요. 네, 그럼 가보시죠. 어이, 이쪽이 아닌가? 저쪽인가? 가보시죠. 비가 꽤나 많이 왔었나 봐요. 이렇게 물이 고여있네. 앞뒤로 산이 산으로 둘러싸여진 마을이네. 호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앞에도 산, 뒤도 산. 비가 이제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. 빨리 가야겠어. 수고하셨습니다. 짠! 초콜릿도 있어. 스위스 초콜릿? 스위스 초콜릿인가 봐. 우와! 우와! 오, 딱 스위스 수제 초콜릿도 주네요. 이야! 여기 커피 머신도 있는데요? 이렇게 따로? 네스프레소. 우와! 초콜릿이랑 먹으면 되겠다. 나는 필요 없는 거. 근데 저 필요. 에스프레소가 네. 있을 거지. 아, 그래요? 커피 장인 같은데. 내가 아는 네스프레소는 인스턴트 커피밖에 없는 거. 그럼 네스카페야.
정원이요. 우리 시차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. 물을 안 넣었잖아 저기. 어떻게 넣어? 물 다 튀어졌네. 물. 잘 나오네요 이제. 네, 괜찮아요. 좀 쉬려고요. 첫째 날인데 비행기에서 가운데 내 자리에 딱 중간에 끼어간 거예요. 그래서 11시간 동안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옆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다소곳하게 앉아있으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편히 그때 못 온 것 같아요. 장거리 이동할 때는 미리 좌석 지정을 하거나 미리 체크인해서 자리를 이렇게 화장실 가기 편한 곳으로 그쪽이 좋은 것 같아요. 아무튼 재민이는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. 나도 낭만 있게 커피 한 잔 내려줘. 이제 멋진 솜씨로 한번 내려주십시오. 오늘 뭔가 커피도 맛있게 나온다. 오, 많이 나오는데? 아까 요만큼 나왔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자기? 아무튼 와 아니 비행의 피로를 풀어줄 커피입니다. 아, 커피만 먹으면 안 되지. 이 스위스 초콜릿과 같이 먹겠습니다. 전 사실 재민이만큼 그렇게 피곤하진 않아요. 저는 잘 잤거든요. 재민이는 특히나 오늘 딱 피곤하네요. 아 왜 안 뜯어줘?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철통 보안을 해둔 거야? 오늘은 뭔가 안 열리는 날인가 봐. 뭐야? 안 열려? 이러다 문이 안 열릴까? 어, 열린다. 드디어 열린다. 예, 드디어 열렸습니다. 스위스 수제 초콜릿인 것 같은데, 스위스 하면 초콜릿이잖아요. 그리고 뭔가 빨간색 초콜릿 좀. 바로 이 맛 아닙니까? 야 역시 그 초콜릿을 유명한 스위스네요. 알고 보니까 스위스 초콜릿 아닌 거 아니야 이거? 아, 네 오늘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암스테르담 들렸다가 시리공항에 도착해서 친구도 만나고 또 갈아타고 근데 그게 또 직동이 아니더라고요. 스피츠라는 마을에서 잠깐 섰다가 인터라켄에 도착했습니다. 앞으로 한 8일간 이 스위스 여행을 할 예정이고요. 인터라켄은 액티비티의 천국이래요. 그래서 액티비티 여기서 많이 하고 가려고 합니다. 번지점프부터 뭐 캐녀닝까지 아주 액티브한 액티비티 기대해주세요.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스위스 하면 또 퐁듀 아니겠습니까? 퐁듀! 저희 치즈 퐁듀도 먹고 가려고요.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기는 것도 많이 즐기고 스위스의 좋은 면을 샅샅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